초등학교 때도 저도 모르는데 그런 유전자가 살아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 물건 다라이를 싣고 장이나 터미널에 내면 100원.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또 어머니 것을 실어다 주면 100원. 그래서 늘 내 호주머니에는 돈이 안 떨어졌죠. 타고난 장사 감각, 남다른 추진력으로 그는 축산업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33년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농가가 우시장으로 내다 팔지를 않았어요. 중간 상인이 농가에서 사서 이렇게 갔죠. 왜?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핸드폰도 없고 또한 자동차도 이렇게 많지 않고 상인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고 그랬죠. 저는 서울에서 귀농할 때 1톤 트럭을 갖고 왔죠. 그래서 동네 형이 소 장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면 많이 있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돈을 벌면 소도 늘리고 소가 늘어나면 농토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삶의 고비를 기회로 만들 줄 알고 목표를 위해 꺼지지 않는 의지를 불태우며 옳다고 믿는 것에 미래를 거는 용기, 끊임없이 도전하며 매 순간 한계를 뛰어넘는 황소 같은 뚝심의 사나이. 로컬리더스 첫 번째 이야기, 지역축협 문만식 조합장을 만나봅니다. 목포 무안 신안 지역 3개 시군의 축산인들을 아우르는 지역축협. 고생들한다. 문만식 조합장은 1,600여 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이곳의 수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역 축산 농가를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지 올해로 9년째. 그의 하루는 직원들과의 업무 회의로 시작됩니다. 안 계세요.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게 그의 경영 철학. 거기에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계획적인 성격이 더해져 조합을 이끌어가고 있죠. 농봉기철에는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오면 조합장실에 들어오면 상임이사, 관리상무, 관리과장 들어와서 하루 전날 오후에 있었던 일과 오늘 어떻게 조합 돌아가는 일, 또한 민원 있으면 민원 일, 뭐 그런 것이죠. 업무 지시죠. 청년 축산인에서 축산 농가의 든든한 일꾼으로 거듭난 문만식 조합장. 그는 축산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그동안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왔는데요. 남의 집에서 두 마리로 시작해서 이렇게 조합장을 왔기 때문에 늘 우리 조합원들 생각, 어려운 생각을 잊지 않고 왔기 때문에 늘 우리 조합원들한테 신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마음먹은 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왔고 뚝심 있게 성과를 내며 달려온 그는 재선을 넘어 3선까지 2회 연속 무투표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기분이 더 무겁죠. 뭔가 다음에 무투표 되려면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무엇을 찾아서 드릴까 그런 것이 한심이었고요. 또 물론 선거를 안 하니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거기다 시간을 안 뺏고 뭐 제 개인 일도 일이지만 조합 일에 그래서 날로 조합 발전도 돼야간 것 같습니다. 그가 가장 공을 들인 사업 중 하나는 TMF 사료 사업. 그는 인근의 광활한 유유지에서 자라는 갈대에 송아지 설사 방지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8년 전부터 그곳에 사료형 풀을 재배하도록 했는데요.
그 풀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품질까지 뛰어난 TMF 사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현장을 가보라고 했잖아. 지금 칼날을 세 개를 안는 것 같아. 어? 이러면 우리 작업할 때 더 힘들잖아. 마땅히 우리 국내산 자풀로 하기 때문에 원가가 싸게 먹인다. 가격만 싸잖아. 번식후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분발을 잘하고 특히 분발한 다음에 송아지가 설사를 안 해서 농가들이 실패를 안 한다. 공장도 3년이 넘으면 소모품이는 갈아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다 대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늘 여기에 멈추지 않고 사료도 늘 개발해서 시험 사육을 우리 생축장에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농가 두 곳을 선정해서 농가한테 실험 사육해서 농가가 정말 좋다 한다. 그러면 우리 사료를 그 방향으로 이제 또 이렇게 돌리죠. 이 사료라는 것은 일시에 이렇게 못 바꿉니다. 왜 그랬냐면 먹였던 소가 출하를 다 해야만이 새로운 사료를 먹이게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신제품을 연구하고 있다. 직접 재배한 풀에 각종 영양소를 넣고 발효 숙성시킨 TMF 사료를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과 상표 등록까지 마쳤는데요. 축산농가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건 물론 적자에 허덕이던 TMF 사료 사업을 취임 이후 흑자로 전환해 효자 사업으로 탈바꿈시켰죠. 이 공장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조합들과의 인프라를 만들어서 또 우리 관내에서 번식 기반이기 때문에 이 사료 자체가 비육 사료 전용으로 나온 사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조를 만들어진 생산량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데 인근 뭐 관내 지역들, 인근 뭐 함평, 나주, 뭐 영암, 장흥, 장성, 화순 이런 인근으로 나가는 게 40%가 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인프라를 또 갖춰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의 조합장님을 믿고 따라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TMF 사료 공장을 둘러보고 난 뒤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평소 문만식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는 소통을, 직원들에게는 공감을 중요시하는데요. 맛있네. 잘못됐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꾼 책, 손자병법을 통해 터득했답니다. 윗사람한테만 잘해서 안 되고 동료, 아랫사람, 윗사람 다 잘해야 내가 인정받고 응? 그런 것을 실제 경험을 했죠. 이 서울에서 삼류공장에서 반장으로 일을 할 때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밑에서는 억지로 막 끌고 오지요. 야간 작업도. 그러다가 이제 좀 반발이 생겨서 이렇게 했더니 손자병법 보니까 아 윗사람한테만 잘해갖고 안 되구나. 물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임원들이 따라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사업을 펼칠 수가 있죠.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도 손자병법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료값은 오르고 속값은 떨어지고 애지중지 키워도 남는 건 빈손인 요즘 축산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가 직접 농가에 방문했습니다. 고생하시네. 저기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고생하시네. 예. 응? 저한테 고생 많으시죠. 예. 저한테 오셨거든요. 뭐야, 저 암소가 많이 있구만. 한 45도 정도 됩니다. 그래지. 예과사육하니까. 비우부는? 비우부도 한 40여도 정도 되고. 요새 뭐 농가들 숙박 때문에 다 오랐다든지 그래도 오른 것이 생산비가 많이 차지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2, 3년간 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지금 결정이. 사료값이 좀... 정도 안정화 되는 우리 다산 사료는 한 번 올렸을 걸? 네, 다산 사료가 그나마 지금 효자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상황.
오죽하면 소가 사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료가 소를 먹는 현실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키워도 손해, 팔아도 손해다 보니 축산인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죠. 빚을 계속 빌리는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고충들이 너무 지속되면은 손을 들게 되잖아요. 손을 들고 파산이죠, 파산. 그래서 저도 지금 물론 이전에 제가 좀 비축을 해놓은 게 좀 있어서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좀 버티긴 하는데 좀 획기적인 방안이 좀 모색이 앞으로 나와야지 이 돌파구가 있어야지 좀 더 힘을 내갖고 버틸 텐데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앞으로 1, 2년이 가장 큰 고비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늘 어려움이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말씀을 해주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도와야죠. 왜? 우리 축산 농가가 잘해야 우리 취급이 존재를 한다. 그런 뜻으로 항상 내 가슴에나 머리에는 우리 축산 농가가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조합 경영을 운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격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는 엄청 노력하고 계세요. 뭐 추격 자금 뭐 10억, 뭐 5억 뭐 더 보태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수산 농가를 또 한 시름을 덜고 가는 폭도 없잖아 있습니다. 무거운 숙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문만식 조합장. 지금의 축산인들처럼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은 있죠. 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 여기 있네. 중학년 4반. 42살에 중학교 한 앨범입니다. 목포 제1정보중학 고등학교. 여기도 추억이 많죠. 늘 공부는 못하지만 반장은 1학년 때부터 끝까지 반장을 다 했죠. 우리 선생님들 기억이 다 나네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하루아침에 그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억척스럽게 일만 하며 살아온 세월. 숨차고 쓰라렸던 그 시절 그에겐 쉼표가 없었습니다. 안 해본 것 빼고 다 해봤죠. 뭐 공장 일이고 뭐 운수 사업이고 뭐 건축 일이고 뭐 안 해본 것도 없죠. 첫 월급이 3,000원, 3,000원. 응? 3,000원서부터 모으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우리 애엄마 만나기 전에 600만 원 못한 거지, 600만 원. 3,000원서부터. 응? 또 그러면 얼마만큼 안 쓰고 안 먹고 했겠어요. 그리고 29이 되던 해,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가진 거 몽땅 털어 고향에 내려와 축산업에 청춘을 걸기로 한 거죠. 인생 반바퀴를 돌아 만나게 된 오래된 꿈. 처음엔 새들어 살던 집에서 소 두 마리로 시작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젖소농가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나도 소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올 때 뭐 농토가 있었나 집이 있었나 없어요. 아들하고 애엄마하고 용달치 한데 남의 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고향 땅으로 삶의 무대를 옮길 때 그에게 큰 깨달음을 줬던 책. 지금도 선택의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귀농하기 전에 우연히 책을 누가 보라고 손자병법을 주길래 그 1편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2편, 3편, 4편 읽어보니 사업성, 조직,
이런 것을 체감해서 다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합원들이 요즘 속값이 싸서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가면 방법을 찾으죠. 오늘도 그는 인생의 책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다음 날 달콤한 새벽잠도 반납하고 논으로 출근 도장 찍는 문만식 조합장. 그는 매일 새벽 논을 둘러보고 어린 모의 안부를 살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농사 경력 30년, 이제 그에게 삽과 장화는 몸의 일부처럼 익숙해졌습니다. 하루 요즘 같은 경우에는 4시 반이면 일어나죠. 여기 5시면 논에 오죠. 농사에도 제때가 있음을 이제 몸이 먼저 아는 거죠. 오, 이렇게 하나씩 뜬 거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 하루에 이렇게 논 돌아다니면서 10개 누른다 하더라도 10일이면 100개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40kg 한가마이가 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은 지금같이 장마철에 덮은 놈만 먹고 짚은 놈은 죽고,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둘 다 먹으려고 하니까 어린애 돌보댔기 한 30일은 돌봐야 돼요. 농작물은 주인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데요. 그 자연의 이치를 잘 알기에 그는 더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답니다. 직원들하고 약속했죠. 내 농사 내가 지을 힘이 없으면 조합장 할 힘도 없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즐겁고 또한 너무 힘들 때는 내가 미쳤지, 이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이 더해진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뭐 해야지. 이 논부터 그의 운명을 바꾼 소까지 모두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일구어온 것들인데요. 농사일이 그의 담당이라면 소에게 사료를 주는 일은 주로 아내가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간 아내 대신 8년 전 무안에 새 둥지를 튼 며느리 해숙 씨가 먹이를 챙기러 왔는데요. 어느덧 며느리에게도 축사일은 익숙한 일상이 됐죠.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제가 둘째를 가졌었어요. 내려오니 어머님, 아버님 계시고 너무 잘 대해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편안했고, 그래서 이제 둘째도 여기서 낳고 아버님 집에서 낳고 그러고 계속 여기 정착하게 됐죠. 가까이 살다 보니 시아버지의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성격이 더 자세히 보이더랍니다. 지금 이 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원래 이런 기와집도 몇 개 창고 같이 있었는데 그거 다 하시고, 이 조경을 아버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없었던 걸 봤으니까 생각하셨던 것대로 하셨고 모든 일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한 번씩 이제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점차 조금씩 조금씩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여주시니까 그 부분이 아버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회의와 함께 조합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잘 쉬었어요. 예.
어느새 반년이 지나고 우리 간부회들하고 절반 이후로 오늘 처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것을 사전에 알고 준비를 했다. 사료치를 떨치지 않고도 우리 국내산으로 들어가서 우리 농가들한테 10월달이면 다음은 몇백 원씩이라도 가격 인하를 해야 되겠다. 축산업의 위기라고 불리는 요즘. 이럴 때일수록 조합장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데요. 그는 어떻게 하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힘이 될 수 있는지 직원들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 같이 형님 같이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시킬 때는 허되게 시키고 잘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해주고 베풀고 또 못하면 질책을 당하고 그러므로서 또 조합이 잘 된 것 같아요. 하고 또 직원들을 잘 이끌고 또 일에 또 재미를 붙이게끔 뭐 자꾸 어떤 일이든 추진했을 때 성공하면 다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힘센 소 생각이라긴 했는데 왜냐하면 좀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건 부분들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또 한번 마음 먹은 거는 비필고 해대고만 그런 성격? 네, 좀 약간 완벽자라기보다는 뭔가 항상 노력하면서 개선해가는 그런 리더자이신 것 같아요. 지역 축산업이 마주한 또 다른 문제. 한우 농가의 고령화율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가 찾은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한우 돌보미 사업인데요. 2015년 지역축협은 전국 최초로 농가가 맡긴 소를 대신 키워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가 송아지를 구입해 축협에 사육을 위탁하면 24개월 동안 키워 출하하는 방식이죠. 예, 입식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죠. 3차까지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내가 소하고 접촉할 수 없는데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같이 소를 접촉할 수도 있었고 그런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소가 우리 입식자나 나나 다 닮았어. 가슴이 짝짝 벌어져서 등이 바둑판 되어가지고 저 등을 보세요. 저 물이 고이게 그럼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입식자 입장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정말 믿고 따라주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잘 키워놨죠. 이것도 우리 조합에서 전국에 최초로 시작했다. 여기에는 153마리가 들어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서 한 마리도 안 주겠습니다. 뭔가 조합장이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조합장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다 했죠. 준비를 해서 바로 조합장이 되니까 전국에 최초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죠. 준비가 돼서 빨리 시작을 한 거죠. 1차 사업과 2차 사업 모두 성공을 거뒀고 3차 사업 역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안 될 것이라는 우려를 믿음으로 바꾼 문만식 조합장. 그의 새로운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심부름꾼 뭐 일꾼으로 하고 해야죠. 정말 피곤하게 귀찮게 써먹어야만이 우리 조합원들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변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미래를 열어가는 리더. 문만식 조합장은 내일을 위해 묵묵히 전진 중입니다.